금융 분야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 법정 최고 금리 인하나 증권 거래세 폐지, 또 주식 양도세 유예도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자, 여당이 총선 공약에서 가장 방점을 찍은 부분이 금융 소비자 보호인데 뭐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는 약속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2년 전 24%로 낮춘 후 더 낮추지 못했는데요. 다만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도입 목적과 달리 저신용자의 대부업 시장 문턱을 높일 수도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DLF 사태 또 뭐 라임 사태 등의 재발을 막는 게 이 또 하나의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기대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당은 기업이 불법 행위를 하면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해당 소속의 효력을 같이 적용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주식시장 개미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유예 방안도 관심사인데요.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졌던 이슈였던 만큼 21대 국회에서 법제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